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먼저 인사를 하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게스트분들이 벌써 입장하시는 바람에 테이블에 출석을 하게 됐네요. 오늘 최소한의 선이 개봉기념 관객과에 대해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영화 전문 기자 윤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소한의 선이에서 희은 역할을 맡은 장윤주입니다. 또 제가 아는 또 분들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딸 그 학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진짜 어떻게 또 이렇게 왔어? 애들 어쩌고 너무 진짜 다 오셨는데 또 그 외에도 이렇게 또 오늘 개봉날 이렇게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시고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구이까지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즐겁게 관람하셨어요? 네.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 이렇게 개봉날 보신 거잖아요. 오늘 영화 보고 울었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많이 안 울었구나. 울었어요. 이제 다음 이제 여기 또 유미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소한의 선의에서 유미 역할을 맡은 최수인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오셨네. 비밀이야. 비밀이에요. 여기만 보게 되잖아. 네, 이렇게 공고연한 비밀이 된 상태에서 네. 그리고 한자 감사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의 선이 연출관 김윤석입니다. 네, 평일 저녁에 귀한 시간 내서 영화 봐주시고 집이 같이 또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나오지 않는 관계로 나올 때까지는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선이 보고 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각자 생각을 굴리고 계실지 저도 궁금하고요. 원래 저희가 오픈 카카오 채팅방으로 오늘 질문을 받기 때문에 뒤에 스크린이 뜨면은 QR코드가 같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오늘의 오픈 카카오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오늘 영화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들 그리고 여기 오신 게스트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점들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중간에 참고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고요. QR코드가 언제 뜰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는 자리로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선의를 발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목 그대로죠. 발휘하기도 하고 또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공감대가 다 있겠지만 애초에 작품에 접근한 최초의 마음들은 조금씩 다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같은 영역도 있었겠지만 각본을 다른 분이 쓰시고 연출을 김여자 감독님이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연출에 접근하는 최초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배우들이 이 작품에 접근하는 최초의 마음들도 또 궁금합니다. 세 분께 그 시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장윤주 배우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네. 지금 아직 뭔가 정리가 안 되고 네, 그냥 할게요. 처음에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야기를, 그냥 한 번에 쭉 읽혔고, 그리고 중간에 좀 반전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딱 이렇게 보자마자, 유미를 도와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영화는 지금 유미는 혹시 캐스팅이 됐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최수윤 배우가 이제 캐스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수윤 배우가 출연했던 더 글로리도 그렇고 또 우리들도
만나보고 싶어요. 다 같이 하면서 이제 감독님도 뵙고 또 수인 배우도 만나게 돼서 정말 처음 시작은 되게 단순하게 유미를 도와주고 싶다고 시작했습니다. 유미를 도와주고 싶다는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이 영화를 선의로 정말 함께 하신 장윤주 배우가 최근에는 역으로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영화를 같이 봐주세요라는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신 셈인데요. 그 진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자세히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스크린에 QR코드가 떠있으니 QR코드를 촬영하셔서 오픈카카오 채팅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인 배우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영화의 첫 마음을 가지게 되셨나요? 저는 사실 이 작품 시나리오를 두 가지 버전을 읽고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냥 이 윤희라는 캐릭터가 윤희신이라는 주제이기 이전에 사실 같은 이제 여성으로서 아니면 같은 학생으로서 학생 신분으로서 윤희를 봤을 때 되게 도움이 필요한 아이구나. 근데 그 안에서의 영화로서의 그 윤주 선배님, 그 희연 선생님과 윤희의 그 따뜻함이 너무 잘 느껴져서 그 부분이 제일 좋았고, 그리고 이제 비록 감독님이 제가 먼저 이제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윤주 선배님을 만나고 나서 뭔가 더 기대가 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현장 분위기에서 이런 스토리를 정말 윤주 선배님과 감독님과 함께 정말 잘 만들어 나가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김현정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원작을 읽고 굉장히 또 저도 재밌게 읽었었고요. 근데 이제 원작은 되게 코미디풍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흥미력 있게 잘 쓰여져 있어서 되게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각색을 이제 또 하게 되면서 좀 고민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읽었을 때 조금 밝고 발랄한 느낌을 좀 시도를 할까, 아니면 제가 원래 조금은 그래도 잘 해낼 수 있는 드라마 장르로 풀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후자를 선택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린 영화로 완성이 됐고, 당시에 이제 뭐 이야기적인 어떤 흥미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제 10대 미혼모의 이야기를 풀 때 사실은 이제 이런 이슈들이 그렇게 새롭지는 않잖아요. 이제 구딩 오빠라는 또 굉장히 인기 있는 예능도 있고. 근데 이 이제 영화의 스토리에서 이제 그것이 그냥 이제 학생들만의 얘기, 좀 그걸 비극적으로만 비춰지는 이런 지점이 아니라 그것에 같이 고민하는 어른이 있는, 사실 그 중심 플롯이 굉장히 좀 차별적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각색을 할 때 그런 이제 뭐 작품의 톤앤 매너도 물론 고민을 했지만 이제 두 희영과 유미의 이 인물의 밸런스를 또 어떻게 잡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작업을 했고, 굉장히 저한테도 뜻깊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가장 첫 인상으로 받았던 게 편집의 리듬이 좀 독특하다라는 거였어요. 좋은 의미로 독특하다는 것이었고, 그 독특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생각했을 때 좀 과감하게 생략이 되거나 점프가 된 부분도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글을 읽고 나서 김수현 작가의 각본 자체가 그렇게 느껴진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계절의 감각, 뭐 시간의 흐름을 전달하기 위한 장편으로서 이런 편집의 리듬이 나왔는지 감독님께 그 어떤 애초의 편집의 컨셉이라고 할까요? 그걸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작용했던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고, 첫 번째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 같아요. 독립 영화라 이제 사실은 이제 원작도 그렇고 조금은 이제 각색을 했던 시나리오도 좀 더 상세하게 사실은 되게 디테일하게 조금 많이 쓰여져 있었는데, 그걸 이제 연출적으로 구현해내면서 이제 뭐 촬영을 하였으나 조금은 이제 아쉬운 지점과 혹은 현실적으로 좀 그런 지점들에서 좀
빠져야 하는 뭐 그런 지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저의 어떤 영화적인 어떤 방향이 조금씩 사실 변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영화를 만들 때 사실 되게 상세하고 리얼리티나 개연성을 엄청 집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첫 작품이 흐르다 이후에 그런 방식에 대해서 사실 이제 조금은 회의감 같은 게 들었고, 조금 더 다른 시도를 해보고 싶다. 영화가 이렇게 고지고대로 다 전해야지만 관객들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략되거나 말씀해주신 그런 거에서 또 관객들이 채워주시는 것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커져 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조금 더 이런 지점에서 오히려 설명하지 않았을 때 반대로 더 풍성하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생략해 마이크가 어디에서인가 작동되고 저희에게는 아직 없는 이제 좌석까지 혹시 잘 들리시나요? 아, 드디어 저희가 조용하게 말해도 크게 전달되는 마이크가 전달되었습니다. 네. 뒷자리까지 지금은 잘 들리시죠? 네, 진행에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윤주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새 배우로도 너무 익숙한 얼굴이 됐어요. 베테랑 시리즈를 시작으로 해서 뭐 세자매, 시민덕희 같은 작품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라는 작품까지 추가가 됐는데, 이 영화에서는 아주 새로운 장윤주 배우의 얼굴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뭐 배우가 한 영화를 선택하는 데는 사실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 다종다양한 마음들이 작용을 하지만, 그 새로운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에 있어서 이 영화의 희연이 그 보여주고 싶었던 얼굴이기에 조금 더 마음이 간 작품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배우로서의 무언가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조금 더 큰 의의를 두신 것일까? 기준을 따진다면 어느 쪽이 조금 더 클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뭐 다 있기 때문인데, 사실 지금도 그래요.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뒤늦게 이제 연기를 하게 된 거잖아요. 이제 베테랑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기를 해봐야겠다라기보다 좀 되게 재밌는 즐거운 프로젝트, 어떤 되게 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필모인 세자매까지 사실 6년이라는 시간이 제 안에 계속 무릎으로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신기하게도 제가 10대 때부터 영화, 드라마 계속 콜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냥 제가 좀 개성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또 대학도 영화를 전공했음에도 그때는 이제 패션에 완전히 미쳐 있을 때여서 그 모든 어떤 콜들을 다 고살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베테랑 시리즈에서 데뷔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미스봉과 같은 그런 캐릭터들의 시나리오를 계속 또 받았었는데, 그냥 뭐 재밌겠다로 시작을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두 번째 너 정말 연기 앞으로 할 거야? 이 질문을 한 6년을 저 스스로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여러 가지를 도전하는 것 같지만 되게 신중하게도 딱 꽂히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근데 그 꽂히기까지가 좀 시간도 걸리고 되게 많은 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어서, 6년 동안 들어왔었을 때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해오다가, 그러다가 세자매라는 작품을 되게 어렵게 하게 되고, 그리고 세자매를 했을 때가 제가 이제 40살이 되던 해였거든요. 아이도 낳고 결혼도 했고, 뭔가 제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정해진 거죠. 남편도 정해지고 아이도 정해지고, 그 불혹의 나이에 연기
이야기를 수자매를 하고 나서 딱 수자매가 다 끝났을 때 연기 앞으로 계속 해봐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 잘하는 데가 아니라 좀 깡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체력은 뭐 20대처럼 막 날고 뛸 수 없는 체력이죠. 근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들어왔던 시민덕기도 촬영을 하고 바로 이어서 송강호 선배랑 이번에 개봉할 1승이라는 영화도 찍고 그러면서 무릎이 또 삐끗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기도 했고 종이의 집이라는 시리즈도 찍었고 이제 그러면서 뭐 눈물의 여왕 뭐 계속 이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그 최소한의 선의 같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되게 항상 이렇게 활발하고 되게 통통 튀고 뭐 쉽게 얘기해서 약간 풀스대기 같은 그런 캐릭터들을 계속 보여줬죠. 뭐 연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예능에서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 모습만 있겠습니까? 어떤 한 인간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해요.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 해왔던 음악적인 감성은 되게 멜랑콜리하고 되게 또 감성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미 제 안에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이기도 해요. 저는 드라마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약간 여백이 있는 영화들을 좋아해요. 너무 꽉꽉 채워진 그런 거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제 취향은. 근데 일단은 지금 그 질문을 해주셨듯이 뭐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했던 어떤 그런 이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좀 저도 피로감이 좀 있었고 좀 새로움을 나도 해보고 싶고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무엇보다 일단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을 하는 거에 더 점수를 주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뭐 이미지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라면 작품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또 방법이 있었겠죠. 아니면 아예 뭐 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일단은 만약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저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얘기가 너무 길었다. 네,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간증을 했네요, 제가. 좋은 이야기, 필요한 얘기였어요. 듣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최수인 배우 같은 경우는 유미를 연기하면서 그 캐릭터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가 정말 궁금했던 게 저는 유미를 보면서 약간 어른으로서 성인이 된 사람으로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게 10대 학생이 임신을 만약에 했다면 당연히 자퇴하고 좀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일 거라고 저도 모르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미는 계속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걸 해낼 수 있다고 일단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은 관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유미가 조금 더 깊이 이해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나라면 저런 선택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수인 배우는 어떤 쪽에 조금 더 가까웠어요? 유미의 학교에 계속 나가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셨나요? 사실 저는 저는 너무 이해가 됐고 사실 유미는 엄마이기 전에 학생이고 그리고 이제 유미가 선생님한테 왜 저는 원래 다니던 학교 못 가요? 왜 그런 학교 가야 돼요? 라고 하는 이유도 유미에게 아이가 있다고 해서 유미는 학생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미의 입장에서는 정말 유미는 다른 또래 친구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학생 신분으로 살아가고 싶은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만 따져서 생각했을 때는 저는 유미의 입장이 충분히 너무 이해가 갔어요.
항상 그 청소년이 주인공인 영화를 보면 그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래서 그 행위의 주체,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의 가장 중심에 놓여야 될 청소년의 결정이라던가 마음은 항상 뒤로 밀리기에 마련인데 그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것 같은 영화라서 한데 얻어맞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아주 생각의 전환이 저 역시 됐던 것 같고요. 저도 궁금했고 채팅방에도 많은 질문을 주신 것이 아무래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를 몸으로 체화하는 것이 아무리 연기라지만 임신과 출산, 육아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영역을 떠나서 신체적인 무언가가 수반되어야 되는 연기잖아요. 그 시간을 연기로 겪어본 마음은 어땠어요? 너무 어려웠죠, 일단.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이 작품과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너무 하고 싶다,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긴 했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보다 이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게 따르는 부분이고 또 그거를 책임이나 유미가 학생으로서의 그 감정성까지 이제 함께 하는 게 어려움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윤주 선배님이 한 아이의 어머님이시다 보니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사소한 그런 뭐 산후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과정 속에서의 아픔과 슬픔, 뭐 감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미세하게 정말 많이 배워가면서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그 촬영 현장에 어떻게 되게 공교롭게도 그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감독님도 미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 제가 옆에서 이제 저밖에 없어서 되게 아프고 힘들어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막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촬영장의 주연 배우이자 멘토로서 또 네, 경험하셨군요. 김현정 감독님의 경우에는 어떤 연장선에서의 이 작품이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흐르다라는 영화를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감독님의 전작 흐르다를 보면 딸로서의 역할과 워킹홀리데이를 떠나야 하는 자기 자신의 상황에 처한 주인공의 이야기거든요. 거슬러 올라가서 단편인 나만 없는 집이라는 영화를 보면 가족 사이에서 좀 고립되어 있는 어떤 아이가 걸스카우트 입단을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 연결선을 쭉 보면 이들의 행동을 욕망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일단 이 영화의 유미도 아이도 학업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해서 하고 계신 것으로 감지되기도 하거든요. 이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라고 스스로도 느끼신 적이 있는지 감지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어떤 욕망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근데 이제 내성적인 어떤 인물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무언가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남에게 이제 차마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어떤 뭐 어떤 외부적 어떤 것 때문에 위협을 받았을 때 사실은 내성적이나 그렇다고 그런 것이 내면에 어떤 힘이 없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드러내는 것에 좀 흥미를 느끼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특별히 또 세수안의 선의는 이게 이제 그 전은 어떻게 보면 혼자 조금 더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였다면 이제 그것을 조금 알아봐주고 조금 손을 내밀어 준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사실은 제가 사실은 쓸 수 없는 원작이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저의 그 당시 화두였던 것 같아요. 조금 혼자서 내면에 계속 삭히고 고군분투하는 인물에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 항상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얘기가 조금 더 확장되고 개인적으로 이 서사 안에서 인물들이 내심 좀 부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흥미를 갖고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또 이 작품 이후의 세계가 어떤 식으로 넓어질지를 기대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희연은 사실 처음에는 유미의 자태를 좀 조명하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제이파 허가를 받기 위해 누구보다 이제 S는 어른이 되는데 영화 안에서 관객들이 캐치할 만한 분기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편과의 식사 자리가 어떤 찌름이 됐을 수도 있겠죠. 부도덕이란 단어에 유미 선생님인데요. 유미 선생님한테 부도덕이란 단어를 쓸까? 그렇죠. 그게 얘기였을 수도 있고 혹은 급식실 동영상이 계기가 됐을 수도 있죠. 아니면 본인이 임신을 한 것이 계기가 됐을 수도 있을 텐데 장윤주 배우님이 희연의 그 모든 상황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로 그 희연 선생님이 변화된 어떤 시기,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네? 급식실? 임신. 하... 지금 급식실 임신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감독님이랑도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게 아니 이 여자가 이렇게 이 여자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이라고 할게요.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회의실까지 가서 어느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웃음이 아니. 아니 되게 영화 되게 이미지 변신했는데 말할 때는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아 참 네 저는 되게 많지만 그 감독님이랑 계속 이 사람이 그렇게 회의실에서 싸우기까지의 그 힘이 생기려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가 나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서사가 좀 한번 나온다든지 결핍이 뭐 하나 노출이 된다든지 또 막 제가 막 그런 얘기를 엄마가 없나? 엄마가 없었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 우리 엄마 그냥 크루다의 연장선으로 없는 걸로 하자. 전작에서의 이제 그 감독님의 영화를 저도 봤기 때문에 저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감독님이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영화를 더 촌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촌스러운 거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그 부분들을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절대적으로 이 여자가 변화됐던 시기는 저는 임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된다. 그러니까 좀 이런 버전처럼 느껴져요.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딱 임신을 되게 원했고 어떻게 보면 또 한 여자로서 강요되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그렇게 기다렸던 임신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기쁘지 않고 두렵고 싫고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냥 나는 지금 나 혼자도 벅차고 그래서 임신 소식을 남편한테 그렇게 기쁘게 전하지도 않았잖아요. 남편도 그걸로 막 우리 아내 최고 막 이렇게 끌어안아 주지도 않았고 되게 무미건조하게 토닥토닥으로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제가 혼자 밥을 먹으면서 울죠. 근데 그거는 그냥 이 여자가 그동안에 그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냥 왜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순간에도 기쁘지 않고 왜 이 모양이지?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유미라는 친구 되게 힘들었겠다. 나는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는 거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두려운데 유미 되게 힘들었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내가 아닌 내가 쳐냈던 그 친구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고 그
그러면서 사실 되게 크게 이 사람이 유미를 돕기까지의 변화는 아마 유미가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렇게 끝까지 싸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변화는 유미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유미가 반대로 도와주세요. 선생님, 저 도와주세요. 딱 그때 이 여자에게 유미가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나, 저는. 임신과 유미가 찾아왔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 오늘 저 신기하게 저희 그 리사 그 학부모님들이 오셨는데 다산의 상징인 어머니가 오셨어요. 아이가 네 명이세요. 정말 제이 엄마 많이 울었지? 네. 갑자기 제이 어머님이 아이가 네 명이라는 사실까지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 아까 그 제가 언급했던 남편이 그 부도덕을 언급하는 장면에 대해서 채팅방에 똑같이 언급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 대사가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면서 남편은 무심하게 뱉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관심, 조금은 교과서적이지만 이런 시선이 사람과 사회를 바꾸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라는 평을 남겨주셨고요. 결국 이 모든 여정의 끝에 평가위원회가 열리죠. 그리고 거기서 결국엔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결과로 그것이 생각이 되는 것은 시도는 한 거니까요. 그리고 결국 어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 동급생들은 어른들의 예상과는 달리 유미가 학교를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평가위원회 장면을 보는 이제 어른 관객의 시선, 또 청소년 관객의 시선, 또 각자의 입장과 상황과 나이대에 따라서 그 장면을 소화하는 각자의 마음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나마 그 학생과 가장 가까운 나이대, 이 학생은 아니고 이제 성인이 됐지만 최수연 배우는 그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출연하지 않은 그 장면을 본 소감은 어땠어요?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유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쭉 그 입장을 유미의 입장만 생각하고 지켜봐 왔는데 사실 그 촬영 현장도 어땠는지도 전 잘 몰랐는데 이제 영화상에서 보니까 아 이렇게 같은 학교 선생님들인데도 그리고 또 어른들인데도 이렇게 입장의 차이가 다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부분은 없었지만 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사실은 다 이해가 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유미로서 유미가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에 찬성표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도 유미가 학교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지만 그냥 유미가 아닌 저 스스로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요. 그 장면이 그래서 명장면이에요. 분명히 아, 저 사람의 말에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가 공감하면 안 돼. 공감할 수 없는 얘기야. 나의 감수성과는 맞지 않아 라고 반응하지만 실은 틀린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 자리에. 그래서 첨예한 입장을 보는 것이 그리고 누구의 편도 될 수는 없지만 유미가 다시 학교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분명한 바람 하나를 가지고 보게 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또 이 영화에서 가장 역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급식실 장면이 있겠죠. 각각의 목표가 세 분께 다르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연출가에게는 그 장면을 타협하고 싶지 않은 서로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싶다는 목표가 예를 들면 있었다거나 인물들에게도 여기는 물러서면 안 되는 어떤 딱 마지노선 같은 느낌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여러 장면을 언급하고 싶은 게 많지만 급식실 장면을 대표적으로 각각의 어떤 말하자면 목표 설정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희연의 감정 수위가 사실 굉장히 고민됐던 장면이었어요. 이제 유미야 너무 사실 되게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되게 가득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마음껏 사실 표현해도 이제 누구 하나
다 아마 동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희연은 사실은 이제 마음이 그때 딱 양가적 마음이 본인도 가지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으로서 이제 되게 조금 뭔가 좀 제대로 잡아줘야 하면서도 사실은 또 유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위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뭐 몇 안 되는 그러니까 대사가 많은 씬은 사실은 아니고 거의 몸으로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몇 안 되는 그런 대사도 실제 편집 조금은 더 빼긴 했었거든요. 예. 뒤돌아 보셨을 때나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끔 예, 그런 지점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급식실에서 어떻게 보면 이 최소한의 선의에서 가장 큰 액션씬이었어요. 네, 액션씬이었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영화의 중간을 달리고 있고 약간 이 두 사람의 그 감정이 그냥 눈빛으로 그냥 삭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니라 그냥 몸으로 부딪히는 그러니까 희연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껏 살아오면서 남편이랑도 그렇게까지 그 누구와도 그렇게까지 막 몸으로 이렇게 몸싸움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유미한테 그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그 감독님이 얘기하는 어떤 감정의 그 표현의 수위가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게 좀 힘이 실리려면 원신 원컷으로 가야 돼요. 저는 원신 원컷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 원신 원컷 저희가 한 6테이크 정도 갔거든요. 그 장면만. 근데 쇼 한다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제가 패션쇼 무대를 오래 섰던 사람이어서 그 패션쇼 무대에서는 한 번에 기를 쫙 모아서 한 번에 터트려야 되거든요. 그때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하나로 완전히 딱 압축해서 터트려야 되는 게 있어서 그렇게 가져가자라는 마음가짐이었고 그리고 그 장면에서는 그 희연 선생님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뭐 유미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모든 감정들이 다 뒤섞여서 약간 분노 플러스 어떤 스트레스, 히스테릭한 모든 것들 불만 이런 것들을 다 표출하는 장면이었어서 근데 되게 그 수인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촬영 감독님도 되게 재밌게 촬영을 하고 또 그날 수인이 어머니께서 현장에 와주셨잖아요. 아니 나는 근데 그래서 나는 그 장면이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머니가 저를 이러고 노력한 거 아무리 연기라지만 왜 그랬어 아무리 연기라지만 우리 딸 얼마나 어떻게 하나 보자 약간 어머니 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더 진짜 힘을 얻고서 정말 수인이랑 손과 발이 착착착 맞아서 우리가 찍어서 좋았어 좋았어 막 이러면서 환호했던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이 되게 많았던 신이 몇 개 있어요. 유미가 찾아왔을 때 집으로 그 장면도 되게 어려웠고 또 어려웠던 게 주차장에서 갑작스러운 충돌 사고가 왜 일어나야 되며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며 사실 거기에 대사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세 테이크밖에 갈 수 없었고 너무 이제 늦은 새벽이었고 다들 지쳐 있었고 너무 더운 여름에 그 주차장에서 근데 그 두 번은 대사를 했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대사가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울어버렸는데 이제 그게 영화에는 담겼던 장면이고 근데 그 급식실은 진짜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 액션 배우니까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급식실에서 싸우기 전에 아빠랑 크게 몸싸움이라기보다는 많이 크게 혼나고 이제
유미 입장에서는 정말 내 편이 없고 그렇다고 아이는 포기할 수 없고 해서 당연히 학생 신분에서 가도 되는 학교를 간 건데 왜 문제가 되는 거지? 라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른들은 심지어 가족이라는 내 아빠라는 아빠는 집에서 쫓아내고 내가 잘못을 한 건 알지만 이런 많은 복합적인 감정이 섞이면서 이제 그런 감정이 급식실에서 터져서 이제 선생님과의 몸싸움까지 번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씬을 사실 저희가 촬영하기 전부터 미팅을 하면서부터 딱 만나고 연습을 하고 시나리오를 받자마자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우리 급식실 씬 어떡해? 정말 그 정도로 너무 긴장을 했던 씬인데 저도 윤주 선배님이랑 비슷하게 정말 이거를 계속 힘을 뺄 순 없으니까 최대한 한 컷 한 컷 열심히 모든 길을 다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마지막 부분에는 손과 발이 척척 너무 잘 맞아서 마음에 들게 촬영했던 그런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힘이 세더라고요. 아니 그 장면을 보면서 배우니까 당연히 캐릭터에 몰입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아, 유미에 진짜 너무나 몰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엄마로서 넘어지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임신을 하고 있는 캐릭터로서 정확한 동작들이 보일 때 이 배우가 너무 몸싸움은 사실 흐트러지는 동작들이 많아서 캐릭터를 잠시 잊어도 사실 관객들이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인데 최수연 배우가 정말 디테일하게 연기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채팅방에 희한의 신원집 벽의 곰팡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신데 신원집 벽에 곰팡이가 핀 걸 발견하는 이 희한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희연이 바라는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 오게티 같은 유미가 거슬리기 시작한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스토리 뒷부분의 내용을 더 담을 수 있었다면 희연은 나중에 찢어버린 벽지를 다시 붙였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감독님이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네,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네, 너무 잘 봐주셨고 내면을 외면화시킨 네, 그 장면이었고요. 네. 사실 뭐 그런 과정 조금 이제 집을 다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손상된 집을 뭐 고치는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까지 보여줬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네, 거기까지는 또 이후에 오히려 직접적으로 두 분이 실제로 관계에서 회복되는 또 그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가 연결지어서 상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급식실은 이제 둘이 이렇게 붙는 액션씬이었다면 또 저 혼자의 액션씬은 그 장면이었어요. 저는 약간 그 장면에서 되게 좀 스릴러의 어떤 한 장면처럼 담아내고 싶다. 또 제 안에 저 눈빛에도 스릴러가 있잖아요. 또 커터칼이 딱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이렇게 분위기를 좀 스스로 가졌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컷 역시도 딱 두 테이크만 가는데 그냥 진짜 시원하게 확 그거를 그어버렸고 그리고 그 곰팡이는 그냥 희원 선생님처럼 되게 겉으로 오는 윤리 선생님이고 되게 모든 것들이 되게 말끔해 보이지만 사실은 안에는 곰팡이가 있는 그런 내면의 사람인 거예요. 그냥 왜 그래? 라고 이유를 묻자면 자기도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얘기를 하자면 또 되게 많은 이 사람 안에 진짜 썩어버린 것들이 곰팡이가 되어버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모든 인간은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되게 좀 희연 선생님만의 강렬함으로 좀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또 유미 아버님의 어떤 퇴장에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유미 아버지가 입양 관계자와 만나는 자리에서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한 장면 이후에
유미와 동생의 장면은 계속 나오는데 집 안에서 아버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흐름상 삭제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 네. 삭제가 됐고요. 실제로 촬영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유미가 전몸살을 앓을 때 이제 되게 끙끙 그 방 안에서 막 까무리면서 끙끙 앓는데 그때 아버지가 동생이랑 같이 도와주는 장면을 다시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을 넣고 싶었지만 또 이후에 또 진행되거나 해야 할 장면들이 많아서 네, 불가피하게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쵸. 아버지가 처음에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임신 사실을 들었을 때 유미에게 대하긴 하지만 나중에 희연 선생님을 찾아가서 말하는 걸 들어본다던가 여러 가지 상황상 보면 또 딸의 임신과 출산에 어느 정도 잘 적응해 가고 딸을 도와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또 읽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짧고 굵은 질문 주신 분도 계신데요. 유미는 잘 살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유미가 답변을 해야겠죠? 근데 저는 유미라면 정말 이 풍파가 없을 수 없겠지만 이제는 유미 곁에는 좋은 어른이 생겼고 그리고 유미의 그 정말 해내야겠다 이건 난 포기 못한다 하는 그 의지를 보면 정말 잘 이겨내면서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마지막 장면에 제가 유미의 아이를 안고 입학식을 가잖아요. 공동 육아를 하셨구나. 선생님 뭐 이제 육아휴직 중이었을 거고 아이 둘을 케어하고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영화가 초반에 자세히 보면 희연과 유미의 상황을 계속 교차하고 대꾸해서 보여주는 방식 있잖아요. 채팅방에도 재미있게도 유미는 잘 살고 있을까요? 엄청난 대꾸의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희연은 남편과 잘 살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이혼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앞장으로 아우 뭐 잘 살았겠죠. 예, 희연 선생님은 아이 낳고서 그리고 유미라는 또 이제 학생과 또 계속 잘 유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이제 영화를 보고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최소한의 선의는 했다고 자기는 생각을 할 거예요. 아버지도 나는 최소한의 선의는 했어 딸한테. 그리고 그 남자친구 역시도 나 10만원 몇 번 줬어. 나 최소한의 선의는 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모든 인물이 다 최소한의 선의는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소통을 또 최소한의 선의가 또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사실 뭐 감독님이랑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최소한의 선의라는 거는 어떤 관심, 타인에 대한 근데 그 관심이 또 저는 소통 되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서 더 정말 나아가는 거는 도움의 손길까지 이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인물들이 다 최소한의 소통과 최소한의 선의는 다 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유미의 장면에 대해 질문 주신 분도 계신데요. 유미는 임신이 참 당혹스러웠을 텐데 이 위기를 잘 받아들이는 캐릭터라는 점이 멋졌습니다. 그리고 유미가 이혼한 엄마를 찾아가서 현재 남편의 아이들은 속 안 썩이냐는 질문이 뭐랄까 인생에서 고뇌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장면으로 느껴졌습니다라는 감상 남겨주셨는데 유미를 연기한 최수연 배우는 그 장면을 찍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첨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 작품이 제일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면 유미도 비록 엄마가 됐지만 지금 유미에게는 또 엄마가 필요한 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착한 딸이 되고 싶은데 엄마 속 안 썩이는 딸이 되고 싶은데 내 옆에는 엄마는 있지만 그래도 진짜 도움을 바로 청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나 어른은 그때 당시엔 없다고 느꼈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엄마가 생각하는 진짜 엄마의 자식들은 속을 안 썩히나? 이런. 저도 그 장면이 그 시나리오 볼 때도 제일 좀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그 영화를 직접 봤을 때도 그 장면에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아, 아까 사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마음이 아팠던 건 그 자리에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뭐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엄마가 해준다는 게 지갑에서 돈 꺼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물론 자기 안에 최소한의 선의를 발휘했습니다만 해주는 게 돈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학원 안 가서 학원비 주는 거, 봉투에 15만 원 넣어서 주는 거. 근데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유미가 가장 절실하게 그때 필요했던 게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마음이 좀 아파지는 장면들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영화의 엔딩곡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면 장윤주 배우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그 마음들이 모여란 엔딩곡이 음원 사이트에 발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한 번씩 그 음악을 들으시는 것도 이 영화의 감흥을 증폭시키는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연기를 할 때와 아까 희연을 연기할 때와 같은 마음의 연장선으로 그 노래를 부르셨어요? 아니면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부르셨어요? 처음에 이제 그 노래를 참여를 할 수 있냐는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는 영화 촬영이 끝난 이후였어서 거의 한 이제 뭐 한 7, 8개월 지난 후였어서 나는 좋다 해서 그 녹음실에서 이제 그 이민희 음악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음악에 대해서 듣고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이제 뭐 편하게 이렇게 불렀는데 계속 저한테 방금 너무 유미 같았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저 무슨 소리예요? 유미처럼 말고 희연처럼 불러주세요. 근데 희연 갑자기 막 잊고 있었는데 희연 선생님 막 이러면서 다시 그 감정들을 좀 꺼내서 그러면서 진짜 네 디테일하게 그거를 또 감독님이 되게 원하셨고 그 음악 감독님이 그래서 그날 정말 오랜만에 또 희연을 마주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 옆에 아주 맛있는 멸치국수를 먹고 헤어졌었어요. 그죠 감독님? 네, 가끔은 네, 그 집이 생각이 날 정도로 열심히 불렀죠. 저 오늘 장윤주 배우님과 되게 친해진 느낌이에요. 많은 걸 알게 된 느낌으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더 친해질 수 있는 장윤주 배우님이면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저희 시간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돼서요. 너무 아쉽지만 끝인사 한 말씀씩 전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네. 아니 영화 진짜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너무 솔직한 형을 너무 듣고 싶어서 어떻게 보셨어요? 또 어떠셨어요? 묵직하게 잘 봤어요. 묵직하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 현실적이어서 감동적이었어요. 또 어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또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오늘 돌아가시면 각자 SNS 등등의 소감을 남겨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다 찾아볼게요.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감상평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개봉날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한 줄 한 줄 또 입소문이 되게 중요하고 제가 오늘 그 제 유튜브 윤주루의 최소한의 선의를 이제 홍보했고 저희가 사실 뭐 홍보할 수 있는 통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그 윤주루의 이제 최소한의 선의를 좀 재미있게 이렇게 그 올렸는데 거기에 제가 공약을 하나 걸었어요. 공약 3만 넘으면 최수인 배우랑 그 촬영했던 영화 역에서 버스킹 하려고. 버스킹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 여러분의 입소문이 정말 소중합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거는 상의가 된 거죠? 같이 하시는 건? 당연하죠. 감독님은 젠베 치고 있죠.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영화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저 너무 행복했고요. 사실 연주 선배님 너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한테 있어서도 이 최소한의 선이라는 영화가 참 소중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글로리도 있고 이제 작품들이 있었긴 했지만 20살 성인이 돼서 첫 출연하게 된 이제 상영 영화기도 했고 그리고 또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었던 윤주 선배님이랑 더운 여름에 너무 열심히 10달 임신 과정을 거치며 준비했던 그런 영화니까 정말 소문 많이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시작할 때 이제 영화의 주제의식이 새삼스럽게 되게 필요하다, 신선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타인을 이제 돕는다는 거. 사실 되게 진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어느샌가 너무 잊고 살았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도 영화지만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에게 각자 마음속에 떠올리는 어떤 또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영화를 좀 이어서 그런 것까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길 너무너무 바랍니다. 네.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개봉한 최소한의 선이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깊게 잘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버스킹하는 거 꼭 봐야죠. 주변에 좋은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히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